여러분은 혹시 방을 쓰레기장처럼 하고 지내시나요? 저는 대학생활 4년 내내 여자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고 그 기간 동안 느낀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와 몸매 성격을 많이 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은 평생 함께 살아갈 사람이 있다고로 살고 있다면 함께 살 수가 있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여자를 만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구홍신으로 유명한 여가부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방정리와 청소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내용을 보고 뭔 개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어째서 세금을 사용하여 청소를 해주는지. 여러분은 아마 그 이유를 잘 모르실 겁니다. 여자는 혼자 살면 손이 없어지나 발이 없어지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게 분명하죠. 우리 FM 여성들은 흔히 남자들을 비하할 때 군대 가면 손톱은 누가 깎아주냐 라는 말을 하면서 남자들은 엄마 품을 벗어나게 되면 손톱도 못 깎는 인간이 된다. 손발톱도 스스로 못 깎는 독립성 없는 한국 남자들. 성인이 되도록 혼자 손톱도 못 깎냐라는 말을 하면서 남성들에게 독립성이 없고 게으르다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째서 손톱도 혼자 잘 깎는 우리 여자들은 나라에서 세금을 들여가며 방 청소를 해줘야 할까요? 방 정리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어. 방을 쓰레기장처럼 하고 사는데 방 청소하려니까 눈물 나온다. 우리 집 꼬라지 보여줄 생각하니까 자괴감이 드네. 라는 말을 하면서 방 청소하는 행위에 대해서 눈물이 나오고 손이 벌벌 떨린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은 이 말에 공감하며 나도 방 청소 안 하는 거 계시네. 나도 내 방 진짜 쓰레기장이야. 나도 우울증인가 진짜 똑같아. 라는 말을 하면서 수많은 여자들은 자신의 방이 쓰레기장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죠. 심지어 누가 날 구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글을 보시면 직장에서는 착실한 구성원이지만 현실의 내 방은 발 디딜 틈도 없는 쓰레기장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본인이 우울증에 빠져 쓰레기장처럼 하고 지내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줘. 라는 말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며 해달라고 빼액거리고 있죠. 집을 개같이 어질러놓고 쓰레기장 만들어서 부모님이 치워주고 자기 위로 중독의 불안증과 정신병으로 약을 먹고 있어. 나는 우리 여성들의 불안증세는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그리고 저런 여자들의 집은 여러분의 낭낭한 세금으로 치워진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여가부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데 어째서 남자방을 청소해준다는 말은 없는 걸까요? 우리 여성들은 남자들이 손톱 하나 못 깎는다고 엄빠가 하는 거 보고 걍 따라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데 청소는 강아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청소입니다. 우리 집 치워주면 좋겠다 쓰레기장인데 우울증 겪는 친구들 방 청소 하나도 못하고 사는데 너무 좋다 라고 말하는 우리 여자들. 역시나 집을 개판으로 하고 정신이 아픈 이 여자는 장도방송을 지지하는 FM 여자였죠. 배우자는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발 여자를 고를 때 이것저것 따지면서 골라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년이라 욕하겠지만 여자에겐 여자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방을 개판 쓰레기장으로 쓰고 있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정신이 아픈 상태일 게 분명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오늘은 여러분의 세금으로 여자들 방 치워주는 행복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채널도 새로 만들었는데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없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력은 중요하다.